네, 안녕하십니까.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. 저는 지금 옥천면, 용천리에 나와 있는데요. 용천리 중에서도 여러분들 어비계곡 아마 들어보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. 굉장히 그 펜션 단지로 유명한 지역이고, 이 계곡 물 수량이, 예, 1년 내내 365일 멈추지 않고 끊이지 않는, 마르지 않는 그런 계곡물을, 굉장히 깨끗한 계곡물이 흐른다라는 거, 알고 계실 텐데, 멀죠? 예, 유명산을 거의 넘어서 와야 됩니다. 꽤먼 거리고, 옥천면에서도 한 25분 정도 들어와야 됩니다. 꼬불꼬불 산을 하나 넘어와야 되고요. 경사도라든가 뭐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. 경사도 좀 있고. 근데 도로 포장 상태는 좋은 편입니다. 길 막힘 현상 없이 왕복 교차가 가능할 정도의 도로 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크게 불편함은 없어요. 하지만 멀다. 예, 멉니다. 예, 그거는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. 본 매물, 주변 환경이 워낙에 출중하게 좋기 때문에 환경, 뭐, 여러 가지 좀 다양하게 좀 카메라에 좀 담아볼 예정입니다. 바로,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네, 정면에 보이시는 바로 이 교각이 메인 진입로 되겠는데, 메인 도로에서 우측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고요. 본 단지 같은 경우는 주말용 세컨하우스 단지라고 보시면 돼요. 그게 좀 아기자기하게 조성을 해놨고, 진입로 앞에는 이제 바리케이트도 좀 이렇게 좀 쳐져 있고요. 이 단지를 위해서 이 교각을 새로 이제, 예, 좀 이렇게, 놓은 것 같습니다. 예, 그리고, 자, 보십시오. 내집 바로 앞에 이렇게 시원한, 굉장히 수량 많은 계곡물이 흐르고 있습니다. 요게 정말 너무나, 좋은 환경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, 물 흐르는 소리도 굉장히 좋고요. 그다음에 산새, 새소리와 물소리가 어우러져서, 굉장히 좋은, 그 조화로운 그런 환경을 좀 가져다 줍니다. 뭐 단지 내 도로라고 하기에도 조금 뭐 애매한 그런 세대수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보시면은 폭이 굉장히 넓죠. 폭이 굉장히 넓고 좌측에도 이렇게 초록 뭐죠? 초콜릿 색깔, 네, 초콜릿 색깔의 세컨하우스들이 이렇게 즐비해 있어요. 다 이렇게 들어와 있고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은 우측에, 네, 우측에 빨간색 적벽돌로 마감돼 바로 요 주택 되겠습니다. 요 주택 소개해 드릴 예정인데 요 앞에 뭐 주차도 이렇게 다할수 있고요. 토목공사도 이렇게 석축되어 있는데, 약한 80cm? 1m에서 80cm 정도 짚털을 조금, 성토해가지고 올리셨고, 계단도 자연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고요. 자, 이렇게 지금 잔디 식재가 돼 있죠. 지금 건축을 하신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, 예, 잔디 식재 부분은 조금 시간이 좀 지나야 될것 같아요. 마사토 다 예쁘게 좀 뿌려 놓으셨고, 좌측에는 뭐 정화조 이렇게 매립이 돼 있고, 조경수들, 소나무 조경수들도 이렇게 좀 식재가 잘돼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화강암 디딤석으로도 이렇게 좀 해놨고요. 그리고 계량기가 있는 거 보니까 공동 지하수 같아요. 아무래도 주말 주택이다 보니까 뭐 개별 지하수까지는 조금 뭐 필요가 없어서 공동 지하수로 이렇게 좀 세팅을 해놓으신 것 같고. 여기 좀 멋스럽게 자연석. 굉장히 예쁘네요. 여기도 딱 이렇게 또. 예쁘게 또 갖다 놓으셨고 조경이나 이런 부분 굉장히 좀 신경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. 야외 수도가도 보시면 잘돼 있죠? 이렇게 잘돼 있고요. 소나무가 예, 좀 비싸 보이네요. 조경수 잘돼 있네요. 자, 조금 어두운데 그래도 역광이라 보시면은 주택의 외관은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적벽돌로 마감이 돼 있고 경량 철골 구조로 돼 있고 경사 지붕 2층 주택으로 돼 있습니다. 지붕은 이제 징크로 마감이 돼 있고요. 주변 데크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다 합성목이에요. 그래서 관리하기 굉장히 용이하시게끔, 합성목으로, 합성목 자재가 상당히 비쌉니다. 석재 데크랑 가격 차이가 거의 안 나요. 예, 그거 한번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어울리게끔, 본 주택과 좀 어울리게 합성 데크로 컬러를 맞추게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쭉 한번 전면 보셨고, 주택의 뒷부분도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좌측에 여기, 조경수들, 뭐 나무도 좀 심어 놓으셨는데, 그리고, 진짜 앙증맞네요, 텃밭. 예, 요 전체는 다 텃밭으로 쓰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잔디 식재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. 지금 아무래도 이제 주말 주택이고 하시니까 많이 뭐 심어 놓지는 않으셨는데. 자, 이렇게 주택의 뒷부분도 다 합성 데크로 다 둘렀습니다. 둘렀고, 항아리도 좀 갖다 놓으셨고. 예, 뭐 뒤에는 뭐별게 없죠? 예, 이렇게 딱뭐밭 있고요. 예, 진돗개 한 마리 있네요. 이쪽은 이제 주택 내부로 연결되어 있는 예, 방화문인 것 같고요. 자, 이렇게 예, 주택을 주변을 다 합성목으로 다 둘렀다라는 거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외관은 이 정도 한번 쭉 보시면 될것 같고요. 바로 내부 한번 보도록 하죠.
자, 데크 위에는 이렇게 또 굉장히 넓은 큰 사이즈의 가제보라고 해야 되나요? 가제보, 코스트코 같은데 가제보 하나 이렇게 또 갖다 놓으셨고, 현관문은 시스템도로 되어 있습니다. 강화유리로 되어 있는 시스템도 되어 있고요. 과거 외부에서 누가 오거나 할 때 다 볼 수 있게끔 내부에서, 아무래도 단열 섞는 게 좋죠, 시스템도가. 자, 들어가시면 전실 있고 우측에 뭐 이렇게 아담하게 신발장도 있고, 중문 슬라이딩도, 3면동 슬라이딩도 되어 있고요. 들어가셔서 우측 먼저 볼게요. 우측이 화장실이 좀 특이하게 세면대가 건식으로 밖에 분리형으로 좀 빠져 나와 있고, 우측에 변기랑 샤워 시설 돼 있습니다. 아담한 사이즈로 바닥 타일 굉장히 예쁘네요. 네, 이렇게 돼 있습니다. 돼 있고, 다음 메인 공간인 거실과 주방. 네, 뭐 지금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씩만 오시기 때문에 뭐 살림살이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. 네, 보시면 뭐 주방도 아담합니다. 아담해요, 그죠? 길쭉하게 저 아일랜드 식탁 여기다 개수대를 이쪽에 놨던데, 싱크대를 벽 쪽에 놓은 게 아니라 이쪽으로 아일랜드 식탁 겸해서 이렇게 좀 쓰시는 것 같아요. 우측에는 여기가 이제 다용도실이죠. 세탁실 겸 다용도실. 냉장고 같은 거 다 이쪽에 좀 몰아놓으셨고, 이 공간도 뭐 상당히 뭐 당연히 있어야 되는 공간입니다. 세컨하우스라고 하더라도 이런 공간이 좀 필요하니까 또 마련은 다 돼 있네요. 아, 요 상판, 싱크대 상판은 멀바우 같아요. 그죠? 멀바우 나무로 좀 신경 써서 돼 있고,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. 후드. 네, 후드가 있어서 후드 연통 밖으로 나가게끔 이렇게 돼 있고요. 환기창 크게 빠져 있고, 그냥 무난합니다. 이쪽은 100센터 루바로 또 마감이 돼 있고요. 창도 이렇게 바깥에 데크 쪽, 가제보랑 바로 가제보가 설치되어 있는 쪽하고 이제 연결이 되게끔, 통행할 수 있게끔 돼 있고요. 그리고 1층에 방, 1층이 이제 유일한 방인데, 사이즈 뭐 아담하고요. 깔끔하게 돼 있습니다. 이쪽이, 그래도 뭐 드레스룸까지 이렇게 딱 슬라이딩 도어로 해가지고 드레스룸까지 마련이 돼 있네요. 이불장하고 드레스룸. 1층은 방이 하나, 욕실 하나, 거실, 주방, 그 다음 세탁실 겸 다용도실. 요렇게 단촐하게 꾸며져 있어요. 자, 2층 한번 올라가 볼게요. 2층은 약간 복층 형식이라고 좀 보시면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. 복층 구조로 되어 있는 2층이다 보시면 되고요. 올라오시면 그냥 아담한 사이즈의 이렇게 방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있고, 이쪽에 화장실이겠죠? 네, 진짜 아담하네요. 건식이에요. 샤워는 못하고 건실 화장실 하나 또 마련이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여기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, LG 브랜드 시스템 에어컨도 다 시공이 되어 있고, 이 창이 이제 방범창, 방범창 있고, 뭐 그냥 무난합니다. 이렇게 2층에서 내려다보면 이렇게 굉장히 아늑하다, 따뜻하다라는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어요. 그리고 거의 신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손볼 게 없겠죠. 네, 이렇게 되어 있네요. 네, 오늘 소개시켜 드렸던 옥천면 용천리에 소재하는 어비 계곡에 위치해 있는 아담한 세컨하우스 좀 소개시켜 드렸고요. 신축입니다. 신축이라고 보시면 되고, 지금 현재 준공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. 건축 면적이 약 한 21평 정도 된다고 하고, 특이사항은 없고요. 주변이 굉장히 우수합니다. 좋습니다. 세컨하우스 촌으로 조성되어 있는 그런 매물 오늘 좀 소개시켜 드렸습니다. 네, 그럼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기로 하고요. 항상 건강하시고,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.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